어이구 어이구 잠시만 잠시만. 여기는 그렇게 무서운 위치는 아닌데 영적인 기운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가 완전 뭐 산속이라서 무서운 건 아니고요. 산속이고 주변에 사람 안 살고 뭐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운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는 여기도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은데. 여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생각보다 연가들이 좀 있어요. 여기가 최근에 와본 흉가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안 돼서 망한 것 같진 않은데요. 뭐 다른 사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뭔 소리야?
와, 여기 생각보다 기운이 센데, 이게 진짜. 이 근처에 식물들도 식당을 운영했을 때도 식물이 못 살았어. 여기 운영했을 때도 귀신이 있었단 뜻이야, 여기는. 고객 좀 하고 갈게요. 제가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있다는 뜻이죠. 연가들이 그만큼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오는 것 자체를 완전히 거부를 하는 것 같은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심상치가 않다는 뜻이에요. 연관이 없는 연가들은 그냥 버려진 폐가, 그런데도 그런 연가, 그런 귀신들은 다 있죠. 근데 여기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이 집하고. 강아지 사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진짜 흉가예요. 진짜 흉가 얘기는. 머리 졸라 아픈데. 야, 약 냄새 난다, 이게. 이 방에서.
2010년.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9년째 방치됐는데. 대충 2009년, 2010년 전, 10년도. 그때부터 비어진 것 같네요. 여기는 주방이네. 여기는 딱히 그나마 괜찮아, 주방은. 여기는 딱히 느껴지는 건 없어요. 피 냄새가 나, 씨. 이 달력은 2006년? 2006년인데. 옆에 방 달력하고 3년, 4년 차이가 나네. 이건 2006년이에요. 그림을 그렸어? 여기 주인은 온 가족이 살았겠죠, 당연히. 미대생이 살았나?
푸셋이 여기가 많이 이상하거든요. 어이씨. 뭔 소리야?
계속 도망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봐요. 원래 여기에요, 자리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인이 아닌데 여기서 죽었다. 그건 뭐지? 영업을 했던 데서 뭐 영업이 안 돼서 주인이 내가 상상을 하면 제가 나름대로 소설을 쓰면 영업이 안 돼서 빚을 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심하게 여기 경과가 또 있는데 모습을 잠깐 삐딱하게 드러냈다가 사라지고 이러네. 또 여잔데. 원래 이런 데는 모서리에 귀신이 많이 있거든요. 모서리나 천장 이런 데 귀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흉과 체험 가면 절대 벽이나 모서리에 붙지 마라 말이 있잖아요. 모습을 살짝 얼굴을 반 정도 살짝 드러냈다가 다시 감추고 그래요. 여러분들 위에 지붕에서 지금 걷는 소리 들린다 지금. 아까 진입하기 전에 지붕에서 본 영감만 해도 한 5명은 된 것 같아. 4명, 5명 된 것 같아. 귀신이 생각보다 보글보글한데 이게. 여러분들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말하는 게 혹시 사입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 방송은 뭐 실시간은 뭐 그렇다 쳐도 제 영상은 무속인들도 많이 봐요. 제 영상은 실제로 무속인들이 영상 잘 보고 있다 이런 실제로 카톡도 오고 이랍니다. 제가 뭐 사이비 짓을 하면 무성인들이 제 영상을 보겠어요. 나는 무성인들이 합방하자는 것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귀신을 못 보거든. 여기는 어떻게 생긴 영각이냐면 한쪽 눈이 없어. 귀신이 한쪽 눈이 없어. 이게도 귀신이 없다가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영각은 나왔어. 원래 없었거든. 이게 벽을 타고 나왔어. 원래 영각들은 벽을 타고 많이 옵니다. 사람처럼 진입 그 문을 통해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벽을 통해서 와요. 영각들은 원래 구석벽. 여러분들 흉가 체험 갈 때 절대 벽에 기대지 마라.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쪽 눈이 없는 귀신이 나왔어, 지금.
뱀을 많이 봐, 뱀 많이 나오다는 생각이요. 뱀이 많이 나온다는데 실제로는 뱀을 못 봤죠. 거기보다 여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기지는 거기보다 여기가 더 많아. 앞에 도로가가 있는데 거기는 깊은 완전 개시골에 있는 흉가고, 여기는 개시골은 아니에요. 솔직히 좀 외진되게 하지만 개시골은 아니에요. 앞에 도로가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도로가 앞이 기센 흉가가 의외로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적으로 영덕 흉가, 늘봄 가든, 없어졌지만 곤지암 전시병원, 앞에 다 도로가 있잖아. 도로가 있잖아, 앞에. 이 방에서 방양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좀 전에 이상한 소리 안 들렸어요?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진다. 여러분들, 비교적, 뭐, 당연히 청소도 하고, 비교적 깨끗한 집인데, 집이 오래됐든 아니든, 그 벌레가 자꾸, 그러면,
파리가 유난히 많다든지 벌레가 자꾸 이렇게 많이 생기면 그런 집이 대체적으로 귀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식당을 운영했을 때도 벌레가 무지하게 끓었을 게 아마. 저 옆에 약 냄새 나는 방에서 곰팡이가 조금 심하긴 한데 아주 심하진 않아. 이 집하고 뭔가 관련돼 있는 귀신이 원래 지금 나 때문에 이 앞에 아까 나왔던 것 같아 보니까 앞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가 원래 지자리래. 여기가 지자리래. 여기가 지자리인데, 여러분도 이거 개 사체 맞죠? 여기는 동물도 못 살아. 내가 개 사체를 했잖아. 개 다리거든, 이게. 왜 사체가 이렇게만 남아있냐, 이거지. 몸통은 없고. 여기는 약 냄새가 안 나요. 약 냄새 나는 방은 바로 옆방이에요. 여기서 오래 버티질 못하겠어요. 오래 버티질 못하겠어. 여기는 좀 힘든데. 여기는 좀 힘들어요.